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렇게 하더라도 이게 이제 핵심이죠. 설마 발각되겠냐, 설마가 사람 죽을 잡을 수도 있는데. 뭐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정리정돈을 하게 되면은, 아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공박사나 이런 사람들 왜 뜯어놓,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 투표 여러분 다시 했으니까 다 문제가 없이 딱 맞았고, 선관위 발표한 거 여러분 투표지 개수가 딱 맞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노,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선관위 이렇게 딱 발표했지 않습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진교훈 13만 7,066표, 김태우 9만 5,492표, 뭐가 문제가 있노, 염창동부터 시작해서 다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사회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가 없냐, 문제가 있잖아. 이봐 문제가 있잖아. 어이 노태학이 이거 문제가 있잖아. 어이 김용빈이 이거 문제가 있잖아.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 아니잖아. 응? 당신 서울법대 나왔으니 다 알 거 아니야. 이게 정상 선거가 아니잖아. 선관위가 조작한 선거 결과잖아. 이게 선거 결과가 조작을, 왼쪽은 조작했고 오른쪽은 조작 안 했으니까 차이가 나잖아. 응? 이봐 문제 있잖아. 응? 이거지 않습니까. 핵심 포인트 두 번째는 문제가 있잖아 이 친구들아. 이게 문제 아니야, 이게 문제가 아니냐고. 난 모르는데요. 예? 아니 우리 선관위를 믿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믿는 거 많은 건 다음 문제고, 이게 다 조작한 거잖아 당신들이. 이 중국 공산당이 한 게 아니잖아. 어? 이거 김정은이가 한 게 아니잖아. 외부 해킹이 아니잖아. 이건 당신들이 한 거잖아. 당신들이 다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차이값 그래프가 사전 빼기 당일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 거잖아. 아니 세 번째, 내 말 안 믿어? 그러면 당신이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위조 사전투표를 만든 다음에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당 후보한테 다 밀어줬잖아. 아니요, 우리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그래 이렇게 나오잖아. 당신들 3만 7,771표 집어넣어줬지. 당연히 안 했다고 하겠죠. 우리를 믿어주세요만 하겠죠. 당신들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7.5% 조작했잖아. 나오잖아. 어? 당신들 7.5% 사전투표를 뻥튀기가 국민들한테 사기쳤잖아. 안 쳤어? 어이 김용빈 씨 안 쳤냐고. 아니 나는 서울법대를 나왔어 이런데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니 노태학이 난 대법관으로서 이런 걸 잘 모릅니다. 당신들 사기쳤잖아 사전투표일을. 안 쳤어? 분석해보니 다 나오는데, 네? 분석해보니까 다 나오잖아. 당신들이 사기친 게 이렇게 나왔잖아. 응? 안 나올 수 있냐 이야기야. 너희가 사기를 다 쳤는데. 응? 김태우도 침묵하고 진교훈도 다 침묵하지만 선거 데이터가 이야기를 하잖아. 3만 7,771표 조작한 거잖아. 그걸 확보해가지고 응? 강서구의 20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에 전부 다 더블당 후보한테 넣어주고 거소투표한테 넣어주고 21개 다 집어넣어줬잖아. 3만 7,771표를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사전투표 다 뻥튀기 해가지고 전산조작했잖아. 아니 날 모르는데요. 아니 모르기는 뭐가 몰라. 강서구의 20개 동 가운데 염창동 사례 한번 볼까. 염창동에 딱 보니까 2,824표를 쑤셔 넣어줬네. 선관위가 8,472표를 뭐죠, 거짓 숫자를 발표하고 진짜 조사해 보니까
염창동 관내 사전투표에 투표 용지를 교부받아 이런들 표 던진 사람이 5,647명이고 2,824표는 제3의 장소에서 표를 만들어서 집어넣었을 것으로 보는데 이거 안 맞아? 당신들 표 어떻게 조작했어?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했잖아. 사전투표 1일차하고 2일차에 다 나오잖아. 여기 나오네. 사전투표자 2명이 올 때마다 가짜투표지 한 표를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 아니 내가 어떻게 거짓말하냐고. 나온 대로 이야기하는데. 그래 3분의 1 3장 가운데 한 장은 가짜고 3분의 2 3장 가운데 두 장은 진짜고. 선관위가 8,471표고 염창동의 관내 사전투표 용지 교부가 8,471표고 그런데 그게 가짜인 거 아니야. 염창동 관내 사전투표 여러분들 나와가지고 투표용지 받아 이러면 실제로 투표한 사람은 8,547명밖에 안 되잖아. 응? 그 세 장 가운데 두 장은 진짜고 세 장 가운데 한 장은 가짜지. 세 장 가운데 두 장인 5,647표는 염창동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발급기를 통해서 교부된 거고 2,824표는 교부 안 되고 다른 데서 만들어진 거잖아. 당신들 이렇게 했잖아. 그래가지고 응? 득표수를 조작해 놓으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 빼기 당일 차이값이 플러스 17.3% 김태우 국힘당 후보가 마이너스 17.3% 아주 사이좋은 결과가 나왔네. 사전투표사 기준으로 한 35%를 표를 이동시켰네. 아니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아니 당신들이 모르는 건 관계없고 당신들이 만들어서 발표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보니까 나오잖아. 응? 응? 2824표 염창대 조작했지. 응? 제3의 장소에서 이런 인쇄기 돌려가 이런 만들었지. 그래 딱 맞추가 여러분들 개표 투표함 여러분들 행량식 관내 사전 투표함 쑤셔 넣어가지고 개표소에 가져와 지금 다 잰 거지. 이렇게 딱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염창동 사례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뭐 저희들은 절대 그런 짓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공 박사님이 뭐 요즘에 뭘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걸 잡수신 모양입니다. 뭐 이렇게 다 하겠죠. 그래? 그럼 하곡봉동 복강? 아니 하곡봉동에서는 당신들이 하곡봉동의 관내 사전투표 용지가 교부된 것이 5,493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진짜 조사해보니까 3,662명만 하곡봉동 투표소에서 나왔네. 1,831표를 쑤셨는데 1,831표는 하곡봉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교부된 게 아니고 만들어 집어넣었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사전투표자가 2명일 때마다 가짜를 한 장씩 집어넣었잖아.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응? 아니 당신 서울법대 나왔잖아. 잘 알잖아. 김용빈 씨 당신 서울법대 나와서 사법고시 통과했습니까? 우리 시대 때 사법고시 통과한 게 얼마나 어렵냐고. 당신 똑똑하잖아. 응? 내보다 똑똑하지. 나는 그냥 숫자가 증언하는 바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고하는 겁니다. 이런 개떡 같은 세상에서 내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선거를 마음대로 조작하고 한사의 지배 엘리트들이 다 침묵하는 이런 뭡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보면서 정상적인 인간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자식들이 다 노예가 되게 생겼는데 하곡봉동 이거 봐. 당신들은 무슨 짓을 했는지. 더블당 한 개만 더해 줬네. 1831표. 하곡봉동에서 여러분들 만들어낸 가짜 사전투표자 수 1831표 전부 다 더블당 한 개 줬네. 김태우 한 개 한 표도 안 줬네. 김태우는 진짜도 1590표 가짜도 1590표 더블당은 진짜는 1782표 가짜는 3613표네. 아 그래서 이렇게 화끈하게 조작했네. 어떻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의 차이가 14% 나냐 이야기죠. 14%가 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들이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14%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연계에서 이야기하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나 중력의 법칙과 같은 거잖아요. 지금 이 사실이 뭐를 이야기합니까? 사전투표 당일투표가 0에 3 정도의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10m 위에서 여러분들 공을 떨어뜨렸는데 공이 위로 간 것과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중력의 법칙을 위반하고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대들보인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현상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부정선거를 다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4월 12일 총선에 조작 안 해요? 조작하지. 욕망이 앞서기 때문에. 욕망이 앞서기 때문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조작하는 걸 보고 저는 그때 확신했죠. 아, 인간들이 4월 10일 총선을 화끈하게 했구나. 그 인간들이 젊고 그리고 앞뒤 안 재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를 반드시 사법 리스크를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압승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뭐죠? 이 당일 투표 득표율, 더불당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을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그래프를 투표 시간별로 이름 그려보게 되면 거의 뭐죠?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한 17% 정도 높게 그렇게 이렇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그래프를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등촌동도 그렇고 화곡본동도 그렇고 다 강서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2017년 대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핵심은 뭡니까? 가짜 사전투표 사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0대 대선, 21대 총선, 19대 대선, 20대 대선, 6회 지방선거, 7회 지방선거, 8회 지방선거 이런 천만이 넘는 사전투표자 수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사전투표를 급등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밝혀진 겁니다. 과욕이 덜미를 잡히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화끈하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 방식이 거의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게 역대 선거에 선거 사기 세력들이 사전투표를 계속해서 올려온 겁니다. 조작을 해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밝혀진 거죠. 이거 덮고 가기는 힘듭니다. 덮고 가기는. 저도 여기까지 오리라고 생각 안 했는데 여기까지 오리라고 생각 안 했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화끈하게 상상 초월 상상 불허 단계까지 이런 조작을 했기 때문에 바로 사전투표일 부풀리기가 그대로 이런 수면 위에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계산이 됩니까? 이 보시게 되면은 예, 사전투표일 부풀려 가지고 2020년 대통령 선거는 대략 예, 실제 사전투표율이 32.44%인데 36.93%로 5.5% 정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242만 표입니다. 예, 대통령 선거에 240만 표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5.5%를 뻥튀기 한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는 사전투표장에 이름 찾은 사람이 선거인수로 19.99%인데 26.69%를 뻥튀기를 한 겁니다. 6.70%를 부풀려 가지고 297만 표 정도를 집어넣은 걸로 보는 겁니다. 실제로 집어넣는지 그거는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전산상으로 조작은 297만 표 정도 조작이 된 겁니다. 이제 앞으로 다 밝혀지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사전투표를 결정해서 발표해보면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총선에서는 26.7%로 기준으로 해가 예, 득표수를 만들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게 이런 한겨레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2020년 선거는 조작을 좀 적게 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한 3% 정도 올린 거고 4.15 총선은 6.70% 올린 거고 강서구청장 선거는 7.50% 올린 겁니다. 그거는 선관위 발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조작값 기준을 하게 되면 강서보궐은 35% 조작값, 4.15 총선은 25%, 강서구청장 보궐은 10% 되는 겁니다. 계산이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전투표장에 가든 안 가든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사전투표로 결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전투표 오시든 안 오시든 관계없는 겁니다. 이 숫자는 다 선관위가 다 결정해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실물 위조 투표는 얼마를 투입했나. 이것도 뭐 안 봤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추정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장영우 대표께서 잘 해줬지 않습니까. 1인당 사전투표지 발급 속도가 지나치게 여러분들 빠른 경우는 그걸 가지고 추계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40초가 기본인데 27.7초가 대전 서구가 도마 1동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대전 도마는 474표 정도를 받은. 이거는 조금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5장의 한 장인지 6장의 한 장인지는 좀 정리한 다음에 지금으로선 5장의 한 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7,300표를 쑤셔 넣은 거지 않습니까? 대전 도마 같은 경우는 7,300표를 좀 쑤셔 넣기 위해 가지고 어제 방송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동별로 이렇게 다 배분해가 집어넣은 거잖아. 7,300표를. 이걸 다 추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추정은. 1인당 사전투표 발급 수가 여러분들 지나치게 빠른 경우는 정상적인 40초를 능가하는 부분은 다른 데서 만들어서 투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걸 다 추계해보면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동별로. 이게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구나. 그래서 그냥 사전투표율 결정해서 다 그냥 만드는 겁니다. 결과를. 선거인수 확정되면 다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프레임이 다 짜여진 거죠. 그래서 4.15 총선 전 몇 달 전에 유시민 작가가 나에게 와서 민주당 수뇌부는 최소 160석 최대 160석을 딴다고 이야기하더라. 이 심상정 씨 인터뷰지 않습니까? 그게 왜 가능하냐. 선거인수는 이미 다 아니까 4,400만 정도 되는 거 아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여러분들 몇 표 훔칠 것인가만 결정하면 됩니다. 사전투표율이 여러분들 1,100만 표 되니까 사전투표에서 몇 표를 훔칠 건지 3구 대통령 선거처럼 여러분들 240만 표를 훔칠 건지 4.15 총선 때는 297만 표를 훔칠 건지가 그냥 사전투표율만 여러분 결정하게 되면 그다음 선거를 다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사전투표율을 결정하면은 사전투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결정하면 됩니다. 26.7% 하자 이렇게 하면 뭐죠? 실제는 19.99%인데 26.99% 하자 그럼 6.70% 해가지고 297만 표를 만들어 쑤셔 넣을 수 있는 겁니다. 26.69%를 여러분들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6.70%를 조작하기로.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죠? 장영우 대표가 제공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쪽집게다. 사전투표율을 투표가 끝나지 않은데도 100% 예측을 했다. 이게 한겨레신문에 여러분들 한겨레 SK 황춘화 기자가 여러분 단 역대 최고 사전투표 이렇게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보면 투표 의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답한 유권자는 26.7%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착하게 알지 않습니까? 100% 전망을 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26.7%에 만져서 뭔데 표를 쑤셔 넣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작업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제 방송에 비해 가지고 이 소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방법이 어떻게 역대 선거에 사용됐는가를 첫 발을 내딛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장영우 대표께서 실제로 4.15 총선 사전투표는 26.69% 조사한 26.7% 거의
같은 값이 나온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 투표율로 맞추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고 한겨레 미리 언론 플레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계획이란 게 뭐냐? 이 계획이란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 거죠. 이 계획이란 것이 바로 이겁니다. 4.15 총선 몇 달 전에 이미 사전투표율은 아주 보수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실제 사전투표율보다 6.70%를 올려가지고 26.70%에 맞춰서 전산 조작을 하겠다는 게 결정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몇 프로를 부풀리게 할 것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은 아주 보수적인 수치라고 합니다. 광고를 아무리 때려도 당일 투표하는 사람이 사전투표 가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예외가 아니면.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얼마를 여러분들 더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얼마를 발표하느냐, 그게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이 시나리오를 따른 겁니다. 이 시나리오를. 그래서 장영우 대표가 한겨레신문 SC 이름들 기사를 보고 이렇게 코멘트를 한 겁니다. 26.7%라는 사전투표율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다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6.7% 정도를 뻥튀기 해가지고 297만 표를 집어넣는 그런 선거를 한 겁니다. 6.7%를 뻥튀기 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